않는 것이면 이런 선교사님이 계셨나 할 수도 있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우리가 주 파송한 선교사님들입니다. 이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화면을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얀마 양곤에서 사역하는 원성이 마을의 선교사님, 우르무치 중국 신장자치구에서 사역하는 이충성 이소명 선교사님, 이 중에 제자들 많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베트남에서 사역하시는 박종열 선금자 선교사님, 국내에서 열방 네트워크 사역하면서 이주민 사역하시는 이평환 주은혜 선교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출신인데요, 중국 단독에서 병원 사역하시는 탈북자 사역하시는 이종인 모순자 선교사님, 그리고 이 자리도 앉아있습니다. 본태대구에서 사역하고 있는 오해 장창계 파송 선교사 이민원 선교사님 위해서 다시 간절히 중보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맞던 영원주님 기도하도록 같이 한숨을 기도합니다. 땅에서 하늘을
우리가 드린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번마다 한 주말에 삶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위기 가운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기회를 위기가 진짜하게 나오고 있고 북한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핵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방 속에 가신 것 같은 우기는 한글을 내리고 있습니다. 주여이 한반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한과 북한의 위안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